제가 앞서 그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를 소개할 때, 그는 나에게로서 꽃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만, 안녕하세요. 노랑잠수함입니다. 오늘 소개할 책은 이 책입니다. 조명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, 네, 메타버스. 디지털 지구 뜨는 것들의 세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책이고요. 김상균이라는 작가가 쓰셨고, 플랜 B 디자인에서 2020년 12월 18일이니까, 예, 한 반년 조금 넘었네요. 출간된 지가. 그때 출간된 책입니다. 이 책은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, 윌라 오디오북으로 들은 책입니다. 그러니까 두 번째로 들은 책이고요. 사실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별거 없습니다. 이 용어가 되게 궁금했어요. 언제부턴가 갑자기 사방팔방에서 메타버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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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타버스 막 이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싶더라고요. 그랬는데 마침 윌라에서 이 책을 발견을 한 거죠. 그래서 아, 궁금해서 잘 됐다. 들어봤습니다. 이 책의 작가인 김상균 씨는 대학 강단에 서기도 하시는 것 같고요. 기업 등에서 이제 그 메타버스에 관련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메타버스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. 이 책은 제가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. 아, 되게 상세하게 메타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구나. 되게 충실하게 메타버스에 대한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. 특히 제 눈길을 끌었던 건, 눈길을 끌었다고 말하기보다는 귀를 사로잡았다는 말이 맞는 걸지도 모르겠네요. 들었으니까. 짤막짤막하게 삽입된 그 작가의 초단편 소설들이 몇권 있어요. 몇 개를 소개를 하셨더라고, 작품들을요. 개념을 소개하는 데 적절한 작가 본인께서 쓰신 작품들을 소개하는 게 잠깐 나오는데 그 내용들이 좀 눈길을 좀 끌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좀 근미래, 너무 먼 미래도 아니고 근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효과적인 장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럼 메타버스가 뭔데?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. 사실 제가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윌라 오디오북을 듣고 딸아이한테 보여줬더니 메타버스가 무슨 우주에 관한 이야기인 줄 알았대요. 뭐 멀티 유니버스 뭐 이런 식의 개념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러더라고요. 이 책을 읽고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. 우리가 흔히 SNS라고 부르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가 있죠.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등장하는 다양한 서비스들, 게임부터 일상생활을 케어해주는 서비스까지 그런 것들의 총칭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. 이 책에도 잠깐 잠깐 중간에 소개를 합니다만 예전에 우리나라 전 국민이 다 했다는 싸이월드부터 시작해서 뭐 프리첼이나 이런 유의 서비스도 넓은 의미에서는 메타버스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. 우리가 지금 자주 접하는 뭐 페이스북 같은 그런 메이저급이 아닌 군소 규모라고 말해야 될까요? 그런 메타버스 관련 서비스들도 다양하게 소개를 좀 하고 있고요. 단순한 커뮤니케이션이 아니고 게임 같은 형식으로 서비스하는 경우도 꼼꼼하게 체크해가면서 알려주는. 그래서 메타버스가 어떤 개념이고, 어떻게 서비스가 되고 있고,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차분하게 잘 알려주는 그런 책입니다.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든 생각은 난 모르고 있었지만, 이 용어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지만, 어쩌면 나는 알게 모르게 이미 메타버스 맨저 뒷자리쯤에는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그렇게 봐도 무방하지 않나 싶어요. 다만, 내가 이제 올라탄 버스가 성능 좋은 초고속 버스인지, 시골길을 달리는 털털거리는 구형 버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말이죠.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공교롭게도 제가 떠오른 건 김춘수라고 하는 시인의 그 유명한 시 있죠. 꽃이라고 하는 시가 생각이 났어요. 거기에 이제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.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.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. 라고 하는 문장이 있잖아요. 이 문장이 워낙에 유명해서 이제 김춘수 작가 하면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자동으로 연상이 되는데 저는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이 시가 딱 떠오르더라고요.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이야기를 할때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것에 명확하게 대응되는 명확하게 표현하는 용어가 있는 경우 그리고 그런 게 없는 경우는 되게 차이가 큰것 같아요. 이름이 없다면 아무리 개념이 훌륭하거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라고 해도 확산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. 일단 그 설명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. 특정한 용어가 만들어지고 그게 널리 알려지게 되면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그 용어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게 일상으로 통용이 되면서
빠른 시간 내에 자질적 확산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들더라고요. 메타버스라는 이름이 있기 전에도 우리는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메타버스 관련된 서비스들의 상당수를 이용을 하고 있었더라고요. 그런데 메타버스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을 하고 관련 서비스들을 이 용어의 울타리 안으로다가 수용을 하면서 이게 더 빠르고 크고 넓게 확산되어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앞으로도 더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보여진 거죠. 저는 사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. 용어라고 하는 거, 어떤 특정한 무언가를 지칭하는 단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게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되게 유리한 위치로 점한다고 보거든요. 그 용어가 없으면 사실 그 개념을 처음부터 다 일일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듣다가 지쳐버리는 거죠. 이름을 정한다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도 되게 중요한데 사실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이름인데다가 그 메타버스라고 하는 용어로다가 이 자리 잡은 그 울타리의 범주 안에 넣을 수 있는 서비스들이라고 한다면 아 이건 메타버스 서비스야, 아 이건 메타버스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쉽게 자리를 잡을 수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이 용어가 만들어지고 개념이 정립된 것만으로도 우리 사회는 앞으로 당분간은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것도 버스긴 버스겠죠? 메타버스가 비유해서 쓰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버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라탈지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. 이제는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한테 뭐 굳이 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전혀 궁금하지 않고요. 제가 앞서 그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를 소개할 때 그는 나에게로서 꽃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만 제가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러주었을 때 과연 메타버스는 나한테 어떤 꽃이 되어줄지 궁금합니다. 여기까지. 김상균 작가가 쓰시고 플랜 B 디자인에서 출간한 메타버스 디지털 지구 뜨는 것들의 세상이라고 하는 책에 대한 짤막한 리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노랑잠수함이었습니다.